실례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먼저 드릴게요. 아, 역시 이거는 진짜 아우. 드세요. 뭐가 아시네요. 연탄구이에서 뭐 먹태나 오징어 이런 마른 안주에서 안주로도 판매를 하고요. 아, 한국 안주와 진짜 다름없어요. 뭐가 아시네요. 고추 올라갔잖아요. 이거 밑에 치즈인가? 아니, 마요. 아, 마요. 간장, 고추, 게. 네, 마요네즈, 간장, 참기름, 그렇죠. 초장고추. 초장고추. 그러니까. 아, 그게 진짜 맛있어. 고기 꼭 찍어 먹어봐야 돼. 고추 같은 경우는 생선, 말린 생선 안 먹으니까. 와이프 때문에 먹다가 아니 형들하고 막 소주 먹으러 갈 때 막 이런 비슷한 거 먹으니까 다른 안주? 아유, 이거 최고야. 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구나. 와! 우와! 딱이다. 이렇게. 이런 맛으로 먹는가? 아, 이럴 때 이가 딱 부러지면 되게 웃겼어. 아, 아니, 우리에서 조금 웃기자고 생리를 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고기가 원래 그렇게 딱딱해요? 네? 고기가. 너 한국 몇 년 됐지? 7년이라고 그랬어, 8년. 8년 됐으면 이 정도 먹어야 돼. 아니, 이런 거 처음인데. 고추, 고추. 이거 원래 언제 가면 마요랑 간장만 나오는 데 있거든? 좀 아는 사람들은 고추 무조건 올라와. 먹을 줄 아는 사람. 와, 근데 진짜 형 아까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거 뭐지? 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 근데 원래 앉아서 먹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분위기 좋으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진짜 여기 오니까 아, 되게 좋은 걸 하나 알아냈다. 약간 그런. 그니까.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아요. KBS